다음은 김낙환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협의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날 추진협의 회장 김낙환입니다. 유엔이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념식 개최를 시작한 이래 어느덧 41년이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41회 장애인 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공자로 선정되신 분들과 올해 장애인상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19의 기세 앞에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자인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계속 놓여있는 진실에 대해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 속에 타시설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멈추어있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마련해 복지 서비스 제공이 끊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방과 활동 후 대상 확대, 탈시설 및 자립, 인식 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하루빨리 개선해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장애인단체와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올해는 10개 장애인 유형의 장애인 등록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장애인 간에 대한 학대 예방과 사후 지원의 강화, 이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합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 이동을 위한 재활병원 건립,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조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가족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를 낮게 조정하더라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던 장애인 삶의 다양한 변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온전히 이해하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에 더욱 앞장서 주시고 편견과 협오가 없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마련되고 편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기초인 장애인 의무고용과 소득 향상에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가 일을 함으로써 수급자를 벗어나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발현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이 비대면 디지털에 뛰어가는 시대에 모두가 불편함이 없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건물의 편의시설 확충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41회 장애인 날 슬로건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시대라는 안개 속에서도 함께 나아갈 바를 찾아가는 포용 사회 구현의 노력에 함께합시다. 학교와 일터, 지역사회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와 차별 없이 각자의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41번째 장애인 날 기념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며 살자는
열망과 의지가 담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